동두천 등호 쌓인 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등호 쌓인 경기도 동두천시가 매년 4월 왕방산 일대에서 개최하는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커리어 50K가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행사를 치르게 됐다. 동두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결과 동두천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외국인 선수 참여 비율, 우수 선수 참가 인원, 경제성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비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1억 7,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트레일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들, 초원지대 등을 달리는 일종의 산악마라톤이다. 시는 왕방산 산악코스에서 58와 10로 나누어 지난해까지 3회째 대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27종목을 신설해 새 종목으로 치러진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유일의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로 지난해 26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등 최고의 대회로 성장했다며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시크 골뱅이 inner.co.kr 2018년 1월 5일 14 04 송고